난 유패라고 함. 예, 오늘 찍을 영상은 6.25프로 영상인데 지금 아마 두 개를 아마 올릴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을 텐데 큰일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아마 또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영상을 여분의 제가 이제 찍어야 한다는 걸 깜빡하고 못 찍는 바람에 이렇게 좀 찍고 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찍을 영상은 사실상 제가 이제 퍼즐을 약간 좀 준비를 했었는데 퍼즐이 너무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퍼즐이 너무 쉬운 거에 대해서 내가 금방 끝나는 거다 보니까 이거 말고 뭐였냐면요 이건데 뭐냐 이걸 선택해야지. 네 이걸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해가지고 영상감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약간 추적팔이를 찍을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가가덱을 한번 찍을까 하는데요. 이게 약간 좀 제가 찍었던 거 있잖아요. 약간 요게 좀 되돌아가는 형식 뭐 그렇게 한번 찍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랜덤덱이라는 게 약간 좀 추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더 이제 컴퓨터를 뜰때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상대덱은 전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뜨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아 제가 먼저네요. 젠장할. 일단은 괜히 가가 메시아 상황시키지 말고 아니 엔드를 해버리자. 중지를 해버렸어? 잠시만요 제가 이제 뭐좀좀 녹이고 있어가지고 잘 녹았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배고파. 퍼스트 하자. 난 남자다 퍼스트. 지랄. 지랄. 여기는 시스터랑 여기는 이제 고어 자이언트를 가져오고요. 갑자기 패가 좋아졌어. 자식 노린 건가? 그리고 가가 시스터 왠지 넥트가 없지만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긴급 연락망. 네, 긴급 연락망은 이제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가 클라커를 특수환시키고 시스터 발동시켜서 클라커를 한 다음에 특수환시키는 거는 누구야? 유토피아를 소환시키고. 여기는 전설의 카드 희망 호프 드라곤 효과로 지정되지 말라고 특산시켜주고 엔드를 합니다. 왠지 모르게 액트가 없어가지고 왠지 저게 뭔가 좀 뭐랄까 액쥐대대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넘어갑시다 여러분. 아니겠죠? 고고자이언트 소환시키고 고고자이언트는 아까 버렸기 때문에 또한 장이 있기 때문에 고고자이언트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네 이건 유우마덱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소환시켜야 합니다. 유토피아를 소환시켜야 합니다. 자, 가자! 없어? 2510짜리가 만들어졌어? 이게 뭔 상황이다냐? 뭐지 이게? 왜 큰놈이 없지? 매우 당황하는데? 왜 죽창이 없지? 죽창이 필요하다. 죽창이 필요하다. 어째서 없는 거지? 매우 혼란이 온다. 혼란하다. 끝났어. 에? 왜 죽창이 없죠? 더 라이트닝. 라이트닝의 차이냐? 죽창이 왜 없지? 이보시죠, 죽창이 양반. 어디 지금, 어디를 탈주해? 어디를 감히 탈주해? 여기냐? 너왜 여기 있어? 레이가 널 뺐니? 야, 이거 뭘 빼냐, 그러면? 그래, 레이 빼자. 레이가 제일 필요 없다. 오케이. 순간 놀랐지만, 일단 이겼어요. 아마 그 덱에, 네, 그 덱일 거예요. 누구냐. 페가수스 덱이어가지고. 아. 또 액트가 별로 없어. 랜덤 덱인데, 랜덤 덱왜 이러냐. 유희대. 아. 참으로 기쁘도다. 유희덱이라니. 아, 뭐 유희덱은 뭐 상대할 만한 것도 안 나구만.
응? 여러분, 상대의 맛이 안 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해 노노. 상대의 맛이 안 나서 이런 거예요. 절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의 맛이 안 나가지고 네, 약간 좀 봐주는 형식으로 네, 봐주는 형식으로 봐봐요. 이 콤보를 보세요. 봐준 겁니다. 네, 여러분 봐준 거예요. 절대 실수가 아니라 봐준 겁니다, 그냥. 봐봐요. 여기서 바로 죽창이 나온다니까요? 봐준 거예요, 그냥. 절대 실수가 아니요. 얘네 사축이 없냐? 의미. 자, 보세요. 버리는 것도 보세요. 봐준 거 아니에요. 봐준 거예요, 봐준 거. 봐준 거 아니요가 아니라 봐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키드랑 클라크가 있는데, 레벨 2짜리에서 별 쓸모가 없다. 깜짝이야. 가가거리다. 위에 좀더 공격 표시를 해라.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 집단이다. 여기 가가비 전 어디 갔노? 아. 야, 아프다. 굳이 효과를 발동 안 시키고 내가 때리는 방법 좋습니다. 굳이 내 빅카드는 빅실드 가드너는 내 공격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발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고고자이언트 마무리는 니가 지어라. 고고자이언트 다시 얘가 지을 거야. 야, 약한 덱만 두명 만났어. 이번 빨대 같으니라. 마지막 레노넥 노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영상 이상하다? 우리 순삭 이 패는 전설의 똥패. 야, 똥패니까 상, 야, 바꿔주는 거 봐. 유격표 똥패니까 바꿔주는 거 봐. 대단해. 오, 이거 튕기잖아. 오, 모비전 이제 평점 높여줘야겠다. 안 튕긴다. 설마 이것 때문에 그런가? 설마. 오, 평점 높여야겠다. 보자기. 어서 이겼다. 아까보다 배가 안 좋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시스터 효과를 발동시켜서 시스터로 이제 리벤지를 가져옵니다. 괜찮아요. 엔드를 칩니다. 그럼 시스터의 묘제 싸고 리벤지로 이제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정을 특수화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를 또 가져와주고. 어머나 세상에, 엑스세이버네. 아유 세상에, 엑스세이버야?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아유. 아이고, 아이고 1800 데미지, 아유. 경기 나서잖아. 김근현 얼마에 두 장. 이럴듯한 카드? 장난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발동을 못한단 말인가? 얘는 가가도 아니란 말인가? 어떻게? 가가가. 리 시스템 들을 수 있어. 뭐야, 긴급한 말이 진짜 왜안 되는 거지? 일단 연락만 예, 리벤지를 또 가져올게요. 굳이 패서 소환시킬 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저는 맨날 이제 구스타 팬맥스에 소환시키는데, 여기서 구스타 팬맥스 하면 이제 좀 큰일이 날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맥스는 솔직히 해야 돼요. What? 님 지금 뭐 하심? 잠만, 브라더 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 잠만, 내 손에 왜 그래? 왜 거기서 구스 판맥스나 넣는 거야? 안 돼! 초저자포! 강력하다. 3천 늦었어. 대단해. 리벤지가 왜안 될까요? 이 효과 때문에 그런가? 아, 그렇군. 아. 리벤지를 아 그렇구나. 김근현님 맞다, 그런 효과가 있었지. 죄송합니다. 오 인보코 오오오
오, 멍청한 컴퓨터 같으니라. 자, 너한테 보여주도록 하지. 리벤지가 두 장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리벤지만 두 장. 리벤지만 두 장. 자, 인성의 토템을 보여주지. 죽창님이 오신다. 죽창. 자, 유토피아를 소환시키고. 뭔가 이대로 때리고 싶긴 하지만. 와우. 옆에 있는 놈이 올라갔던 걸로 만족하고. 오늘 소환시키고. 더 라이트닝 나고. 따로 이제 발동시킬 것도 없고. 어택을 하는데, 어택 때릴 때, 효과를 발동시키면. 어머나 세상에, 3400 데미지. 멘트. 원래 발포할 땐 수비 표시로 발포시키는 법이다. 예. 원래 엑스세이버 살짝 멍청하기로 유명합니다. 약간 돌리는 맛이 콤보 제대로 못하면 멍청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빨로 이긴 이 가가데. 정말 운빨로 이겼어요. 대단해. 패 망할 때마다 패를 바꿔줘. 대단해. 유격표 바꿔주고 있어. 대단해. 네, 운빨로 이긴 네 가가덱을 내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정말 운빨로 다 이겼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여기는 네, 안드로이드로 이제 랜덤 덱으로 네, 상대를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계속 순서대로 그나마 좀 쓸모가 있었던 덱으로 약간 좀 네, 돌릴까 합니다. 네, 다음 덱은 아마 고르고닉?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고르고닉? 고르고닉?